Times. 네, 기타 하면 샌더 깁슨뿐만 아니라 리켄베커도 빼놓을 순 없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리켄베커 최초의 일렉 기타. 네, 그렇죠. 최초의 일렉 기타가 생각보다 굉장히 특이하죠. 네. 네, 보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렉 기타는 레스폴 형태 혹은 스트라토캐스터 네. 형태로 일렉 기타가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디자인은 19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에 가서야 비로소 나온 네, 디자인이고요. 네. 30년대 초반에는 사실 이 디자인으로 일렉 기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요거를 저희가 뭐 이 기타백에 나온 그 리켄베커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리켄베커는 192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LA에서 스틸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던 조지 비첨이 큰 소리를 가진 기타를 네, 갖기 위해서 일렉 기타 픽업의 원형을 그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내셔널 현악기사에 해리 왓슨이라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 기술자를 이제 통해서 기타 프로토타입 프라잉팬이라는 네, 네, 프라이팬 기타 있죠. 네. 프라잉팬이라는 기타를 만들게 되고요. 그 조지와 아돌프 리켄베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악기 제조사를 설립을 하게 돼요. 로펫인이라는 악기 제조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비첨이랑 이 아돌프 리켄베커가 프라잉팬을 제조를 하는데 전력을 다 했던 시기가 바로 31년, 2년 이렇게 돼서 이제 32년도에 최초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좀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거는 1933년도에 회사 이름을 일렉트로로 바꾼 다음에 네, 그 35년도에 베이크라이트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회사 이름과 함께 제품에 프린트되기 시작한 게 아돌프 리켄베커의 성 리켄베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회사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까지 생각을 하면 32년도에 최초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좀 정식 발매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35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랜시스 홀의 소유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회사가 확 성장을 하게 되고 가장 크게 성장을 했던 시기는 역시 1960년대에 비틀즈를 만나게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존 레논이 325를 쓰고 조지 해리슨이 360을 쓰고 예. 폴 맥카트니가 파이어글로를 쓰고 이러면서 이제 리켄베커의 존재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는 건 또 대표적인 리켄베커 모델 중에 하나인 330의 12현 버전이고요. 이 리켄베커 모델을 예전에 겁나게 많네요. 네, 저거 일단 이따 헤드머신의 충격적인 면모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했었던 리켄베커가 2021년도에 저희가 4대를 했어요. 그 이전에도 하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했던 거 4대만 스쿼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월 달에 했었는데요. 2021년 1월 딱 1년 전에 했었는데 이때는 스쿼드 들어가기 전이어가지고 10점 만점으로 드렸었어요. 325C63 모델 586만원 겁나게 비싸네요. 네, 진짜 비싸네요. 네. 선생님은 왜 이방원이라고 주셨죠? 네, 네. 이방원이 다 죽여버리는 사운드였나? 저거였잖아요. 왜 세종대왕을 자기가 회피함으로써 네. 이 기타가 있었으니까 네. 깁슨하고 팬더가 나왔다. 아, 그럼 그래서 이방원이다. 아, 일렉 기타의 어떤 태평성대를 누리기 네, 전에 네. 아, 이방원처럼 네. 자리를 잡아준 리켄베커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청 씨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네. 나가버리고. 저는 쨍글벨 이렇게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 했었던 330W 이게 네. 이제 오늘 했던 거랑 오늘 할 거랑 이제 같은 330 모델인데 네. 이때는 또 원로 모델이어가지고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339만원 오늘은 424만원입니다 이때 선생님은 덮어놓고 사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은총씨 빈티지 마니아라면 도전해보자. 저는 쨍글벨 이렇게 드렸어요. 쨍글벨 쨍글벨 네, 87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로 갔습니다. 리켄베커 360 모델 이게 418만원이었는데 이게 그때 선생님이랑 저랑 해서 75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용도를 잘 찾아보십시오. 찾아줄 생각은 안하고 잘 찾아보십시오. 저는 쨍글벨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350V63 리버풀 모델이 503만원이었거든요 요건 이제 74점 나왔는데 선생님은 징글징글합니다. 네. 저는 브리티시 그 자체. 그러니까 이런 징글 사운드, 쨍글쨍글한 이런 톤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할로우 톤에다가 빈티지한 톤에다가 네. 뭔가 힘없는 톤에다가 이런 거에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톤 자체가 20세기의 음악 역사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리켄베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12현까지 장착이 된 330 12현 모델 갖고 왔고요. 일단 스펙 살펴보기 전에 이 헤드머신의 충격적인 모양을 보십시오. 옆으로도가 있고 위로도가 있고 약간 뭐랄까 좀 세기말적인 감성이라고 네. 해야 될까? 네, 괴물의 그 치아 구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차라리 12연이 그냥 이렇게 달려 있거나 이렇게 다 달려 있거나 일렬로 쫙 박혀 있으면은 많다 이런 느낌인데 이건 그냥 혼란스럽다는 네, 느낌이에요. 그렇죠. 메인 현이 이 위쪽에는 이거고요. 네네. 밑으로 1, 2, 3번 줄은 이거예요. 이거. 아 밑에 예, 이거 이게 서브고요. 이게 너무 헷갈리죠. 아까 줄 맞추는데 건우 없었으면 줄 끊어질 뻔했어요. 요렇게가 메인, 요렇게가 서브. 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요게 12연 기타의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서브연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전부 다 이제 6, 5, 4, 3에는 옥타브 위로 서브연이 붙어 있습니다. 네. 네. 들어보시면 네. 그 다음에 2번 줄과 1번 줄은 같은 음입니다. 예, 네. 네, 같이. 더 이상 이제 위로 옥타브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이제 음은? 높은 줄은 3번 줄의 서브연인 네. 하이 G가 가장 파악이네요. 높은 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네 가장 높은 줄이 중간에 네. 숨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12연의 매력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3번 줄, 4번 줄에서 이제 솔로를 네. 하면은 옥타브가 먹은 것 같은 사운드를 낼 수 있고요. 그렇죠. 1, 2번 줄에서는 사실 그다지 큰 효과가 6번, 5번 줄은 괜찮고 네. 1, 2번 줄에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네. 1, 2번 줄에서 오히려 네. 튜닝을 똑바로 안 해놓으면은 네. 이상한 페이즈 걸린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튜닝 깔끔하게 잘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3, 4번 줄에서 솔로 네.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12연 기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바로 그러면은 스펙 살펴볼게요. 424만 원이고요. Made in USA입니다. 아, 겁나 비싸네요. 전장은 101cm, 무게는 3.62kg, 두께도 이게 픽가드가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게 기본 바디가 37, 픽가드 한 단까지 치면 39, 픽가드 2단까지 다 치면 48. 네, 12프렛 뒤뚤레는 75mm 나오고요. 그리고 바디는 메이플의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는 메이플의 플랫 D쉐입이고요. 아하. 그리고 헤드머신은 쉘러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너트는 베이클라이트의 41.4mm 너트고요. 지판에는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네요. 지판 공률 반지름이 254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4프렛까지 있고요. 의외로 네. 네, 픽업은 2개의 하이긴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에 미니 블렌더가 있고요. 3위 픽업 셀렉터가 있고 픽업은 브릿지는 6세들 브릿지 R 트래피즈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그렇죠. 저게 각각 볼륨톤 볼륨톤인데 마지막에 미니 블렌더가 왜 들어있냐면은 미니 블렌더가 넥 픽업의 그 밸런스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넥인데 블렌더를 올리면 작아지죠 소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브릿지 픽업은 블렌더를 거치지 않아서 네, 블렌더를 만져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픽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브릿지로 바로 나가고 네. 넥 픽업은 블렌더를 거쳐서 볼륨으로 나가는 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왜 쓰느냐? 네. 넥 픽업을 둘 다 풀 볼륨을 해놓은 상태에서 블렌더로만 넥 픽업을 만져놓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시면은 뒤에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죠. 네. 이 넥 픽업이 기본적으로 리켄베커의 원형이 되는 모델들은 넥 픽업이 더 크고 엄청 셌대요. 네, 볼륨도 더 강했기 때문에 저 블렌드를 통해서 브릿지와의 밸런스를 자기가 알아서 입맛대로 맞 쳐라.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소금이랑 후추 주고 취향껏 쳐드세요.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럼 그걸 넥 볼륨으로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게 이제 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볼륨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풀로 이렇게 확확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풀로 해놓고 블렌더로 밸런스를 맞춰라. 뭐 이런 그렇게.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사실 넥으로 맞춰도 되는데 그리고 애초에 밸런스를 잡아놔도 되는데 원래 저게 원형이었기 때문에 저걸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달아나온 뭐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프론트 픽업이고요.
그 뭐 소리가 많이는 나네요. 리켄베커 소리가 나네요. 나게 이게. 네. 글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쨍글맞아. 쨍글쨍글하죠. 네, 네. 마샬 한번 들어볼게요. 센터. 쟁글 갑니다. 자, 진짜 쟁글거린다. 아우, 자, 듀얼리스트. 좋아요. 야, 레드락? 레드락? 레드락 될까요? 네. 오, 와, 마샬 게인? 야, 이거. 멋있다. 사운드 멋있다. 늘 리켄베커 하다 보면은 참 멋있고 불편하고. 예, 네. 막. 그렇습니다. 아, 정말 감당하기 뭐, 힘든 감성이죠. 뭔가 만들어 볼까요? 뭐?
멋있다. 좋습니다. 멋만 있어요. 멋만 있다. 예, 멋만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독특한 감성의 사운드. 네. 잘 들어왔습니다. 리켄베커 뭐 이 맛에 치는 거죠. 네. 자 리켄베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죠 이거 참.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죠. 네 갖고 싶. 네. 누가 준다면 네, 갖고는 싶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서브 기타. 세계 최고의 서브 기타.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갖고 싶네.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갖고는 싶어요. 저는 그때 12년 어쿠스틱 기타 사갔었잖아요. 쓸모 없거든요.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아 좋죠. 넉넉하니. 그 제가 그거를 사간 지가 지금 거의 5년 다 돼가거든요. 네. 그동안 제가 작업에 두 곡 딱 썼거든요. 그 두 곡도 굳이 그걸로 안 쳤어도 됐어요. 아 괜히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건데 그렇게 안 쓰는데도 늘 제일 가까운 곳에 서 있습니다. 잘 건드리지도 않는데 보고만 있으면 좋아요. 네, 저는 보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0, 편의성 14, 디자인 17, 72점 나왔고요. 전 사운드 31,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72점. 평균 72점. 똑같이 나왔네요. 편의성을 선생님이 14 주셨고 저는 15를 드렸고 디자인은 선생님 17인데 저는 원래 리켄베커 17, 18 드렸었는데 이게 헤드머신 때문에 무섭죠. 네, 저것 때문에 약간 징그러워가지고 깎았고요. 예전에 보면은 진짜 이 극단적인 스쿼드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이 500만원 넘었던 리버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사운드 33에 가성비 9 가성비라는 게 없죠. 네. 디자인 18 막 예, 진짜 극단적이야. 이 보면은 아 그 다음에 이제 360에다가 가성비를 10 줬었군요. 네. 그러니까 32, 10, 16, 1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네. 이런 기타가 잘 없는데 네, 리켄베커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운드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사운드도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30점을 넘는 게 어떤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의 30점대라기보다 그 20세기를 상징하는 그런 좀 어떤 의미로서의 전관예우 같은 그 30점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멋있는 기타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치기 불편하거나 아니 치기 편하거나 네, 활용도가 뭐, 높은 기타는 아니다. 아니다. 뭐 요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2점을 받았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할 때 리켄베커는 뭐 아무리 이상한 기타가 나와도 70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리켄베커가 괜찮은 기타가 나와도 가성비가 14점 위로 올라갈 일도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줄 갈다가 진짜 이혼하겠다. 이거는 여기 클래식 기타처럼 여기 감기네요.
서브 줄이. 아, 진짜 불편하다. 서브 줄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해야 그럴 되겠구나. 거야. 이거 뭐막 미리 해놓고 이러면은 다시 풀르고 이거는 미혼도 이혼하겠다. 예, 그러니까요. 그냥 싱글로 살겠다. 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자, 리켄베커 330 1, 2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가격을 좀 시원하게 좀 네. 내려볼게요. 스콰이어로 갑니다. 스콰이어. 아싸. 네,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스페셜 모델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